두 명의 선수들. 그만큼 어떤 선수가 2점 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모두의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4세트도 시작! 안심많이 하지만은 분명히 또 한 번에 드라마가 펼쳐질 걸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이 3세트가 강동욱 선수의 초구였는데 마민캄 선수가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이번 4세트는 마민캄 선수의 초구로 시작합니다. 자,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보긴 잘 봤어요. 근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네. 지금 이 1이닝을 초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약했나요? 조금 더 원쿠션 설정에서 조금 더 짧게 형성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부드러운 샷으로 강동봉 선수가 1이닝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초구를 놓치면은 그만큼 많이 허용할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강동국 선수 바깥 돌리기 좋아요. 네. 2점 좋습니다. 득점 이후에 대회전이 왔는데 자세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자세가 조금 안 좋은 관계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하면은 노란 공을 일적으로 원메이커 넣어치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키스도 있어요. 자, 키스는 뺐어요. 키스 뺐어요. 자, 이번에 그대로 연속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자세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 워낙 이적구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키스만 배제시킨다면 큰 어려움 없었던 대회전. 돌리기 득점 4연속 득점입니다. 자, 정말 두께와 그리고 내 회전을 억제시키는 과정. 자, 완벽합니다. 정말 시원시원하네요. 네. 하지만 이번 매치에서 약간의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의 강동봉 선수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다소 옆돌리기 하고 나서 비록 또 한 번의 옆돌리기지만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야, 고개 그냥 가로저은 거네요. 약간 그렇죠. 보여주시려고. 그만큼 두께와 내 수구의 속도를 만들어냈다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강동국이었습니다. 파워풀한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하이런 5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의 인접구 안 움직일 정도의 두께를 맞춰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자, 기가 막히게. 야. 6점! 이거 뭐라고 표현하실 건가요? 엄청나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다른 표현 없으세요? 잘 쳤어요. 강우 선수가 득점하면 잘 친 거 아닙니까? 잘 쳤어요. 다양한 표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술이다 뭐 이런 거. 그럴까요? 네. 신의 경지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잘 쳤어요. 일단. 네. 자, 다득점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자, 이어집니다. 옆돌레기로 연속 득점 향해 갑니다. 연속 7득점. 야, 1이닝인데 7득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초구 뱅크샷 한번 실수하고 마미캄 선수 호되게 지금 맞고 있어요. 많이 아프겠는데요? 아프죠. 스코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또 3세트를 마민캄 선수가 다 잡고 왔기 때문에 이번 4세트 1이닝 강동호 선수의 득점 행진이 더욱더 뼈아프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은 조절력이 필요한 옆돌리기인데. 네. 아, 이것까지 들어가요. 대단합니다. 네. 자, 일적과 내 수구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완급조절. 일단은 두께 설정 자체가 딱 맞아 있습니다. 첫 이닝부터 아이런을 만들어내는 강동구 선수. 네. 앞서 2세트 7이닝에 하이런 9점을 기록했는데 이제 4세트 1이닝부터 8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넉넉하게 끌어서 뒤로 5 쿠션. 네. 편안하게 휘젓고. 자, 뒤로 맞이하러 가요. 옵니다, 옵니다. 9득점. 자, 이번에 4세트의 1이닝에 15점 만들어내면은 퍼펙트 큐 가져가지 못해요. 그냥 기록만 세웁니다. 그래도 그 기록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상금을 가져가는 선수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려면 빨리 해라. 그렇죠. 예. 선착순이에요. 맞습니다. 자, 현재 하이런 9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키스가 나왔어요. 아. 자, 기다려야 돼요. 자, 갑니다. 일덕구가 힘이 좋아요. 예. 계속 가요. 키스. 여기서. 자. 아. 역시 한 이닝에 15점은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이닝 하이런 9득점은 정말 대단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래도 강동궁 선수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1이닝이었고, 자, 이 조급함을 느낀 마미캄 선수의 이번 2이닝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투뱅크. 자, 되돌아오면서. 아, 투쿠션에 그쳤습니다. 네. 자, 절묘하게 조금만 더 얇게 맞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될 거를 알았다면은 되돌아오기. 투뱅크로 갔을 건데. 네. 자. 이게 사실 야구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수가 너무 오래 던지면 야수들이 좀 어깨 식는다. 그렇죠, 그렇죠. 경기력이 많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마민캄 선수도 너무 많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이제는 이번 공격도 보시면은 되돌아오기 3쿠션이에요. 그러나 회전력이 조금은 작용이 부족했던 투뱅크로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마민캄 선수 뱅크샷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해요. 됐어요. 됐습니다. 네, 차분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네, 3이닝에서야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번 더. 자, 오늘 경기에서 참 효율적인 역할을 톡톡히 했던 3뱅크. 득점이 되면은. 이번엔 뭐가 좀 아쉬우셨나요? 수구의 속도가 조금은 지금 현재 4세트 아닙니까? 그만큼 테이블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은 짧게 이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 수구의 속도를 조금 부드럽게 갔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살짝 짧아지지 않았나.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역시 정교한 해설입니다. 자,
플러스 투. 그렇죠. 바로 득점. 네.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강동국 선수는 상대 실수를 바로 본인의 기회로 가져가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네. 마치 이 사냥을 하는 사냥꾼의 눈빛 같아요. 그럴 수 그쵸? 있죠. 더 그 이상의 네. 자, 눈빛을 모든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10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강동국 선수. 정말 조금은 까다로워요. 그러나 그 까다로움을 느꼈어요. 야.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네.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가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모든 뱅크샷을 다 성공한다면은 당구가 얼마 재미없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 동호인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연습에 매진한다는 부분. 모든 스포츠는 너무 쉬우면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비록 테이블, 이 작은 테이블, 공 3개 갖고 펼쳐지는 스리구션이지만은 이 테이블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광활한 축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이 많은 스리구션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이 좋습니다. 자, 한번 실수가 있었어요. 네. 또 있어. 오, 됐어요. 자,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또 못 보실 뻔했죠. 자. 앞선 경기에서 잘 못 보셨잖아요. 방금 2접구 맞고 1접구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자. 앞서 뱅크샷 실수를 만회하는 멋진 샷이었습니다. 네. 다시 반격의 기회를 맞은 마미캄. 길게인데 네. 이제는 무난합니다. 네. 연속 4득점 10대 6 점수차를 서서히 좁혀가고 있습니다. 바로 15점으로 1이닝에 가나 15이닝에 15점을 가나 빨리 간 선수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은 작전이 필요해요. 네. 다시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가요. 가요. 와. 야. 이거는 하늘이 도운 건가요? 아니죠. 그만큼 완급 조절에 탁월함을 나타낸 스트로크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접구, 2접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살짝 아래 당점. 그만큼 내 수구가 뻗어가는 힘보다는 감아오는 힘을 잘 전달한 옆돌리기. 좋습니다. 자, 마민캄 선수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 보여주면서 이번 4이닝에 또다시 장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점수 3점 차. 자, 키스가 살짝 날 건데. 네. 자, 피해줘야 되는데. 아하. 이번에는 아쉽게 자리로 돌아갑니다. 4이닝 5연속 득점에 그칩니다. 자, 분명 이 키스는 의도했던 키스지만은 내 회전력 전달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3 쿠션보다는 길게 5 쿠션으로 갈 거예요. 그래야 다음 배치 원활한 배치를 만들 수 있는 네, 5 쿠션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네. 11대 7. 이 적구가 얇게 맞으면서 다음 배치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크게 어려움 없는 빗개치기 한번 온 것 같습니다. 빗개치기 길게.
자, 여기서 회전력이 아, 조금 부족해. 이게 와. 원쿠션에서 살짝 끌림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끌림보다는 밀림이 조금 더 많이 전달됐어요. 자, 이번 또 실패가 또 어떻게 4라운드로 자, 4세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동원 선수가 기회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무게를 주는 마민캄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네요. 자, 고민인 게 파란 볼 바깥 돌리기. 자, 충분히 그림상으로는 쉽게 보이지만은 얇게 내가 먼저 나오면은 길게 갈 수 있고. 자, 뭔가 컨트롤이 필요해요. 많이 맞춰서 쭉 들어가든가. 아, 팁을 반 팁을 뗐어요. 들어왔어요. 네. 성공적인 타임아웃이었습니다. 네. 자, 정상적인 3팁으로 가기에는 자,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잘 알았던 마민캄. 자, 장점 조절이 정말 탁월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세를 잡았다가 다시 풀었거든요. 아, 이제는 타임아웃이 없어요. 네. 하얀 공을 선택해서 짧게 바깥 돌리기로 갈 것인가? 아, 안으로 길게는 썼는데. 안으로 길게는 더 어려워요. 자, 안으로 아, 안으로를 선택했는데요. 짧아질 수 있는 출발 각도였는데 이것이 자. 야. 좋습니다. 아, 재밌네요. 모든 스포츠는 스코어가 비등비등하게 가야 모든 스포츠는 재밌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구 경기는 더 재밌어요. 근데 또 마지막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초조할까요? 그렇죠. 그 긴장감에 그 또한은 자 마민캄 선수가 두 점차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무리 없이 득점하면서 이제 11대 10 한 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이번 옆돌리기는 다음 배치를 한 번 더 만들어 가겠다는 의도가 뚜렷했던 힘조절이에요. 깊게 치기 얇게 아주 예민한 스트로크 살아났어요. 연속 4득점 동점 만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너무 긴장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도 조용조용히 흘랍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더 소리를 질러주셔야죠. 김선식 캐스터 혼자 소리 지르고 저는 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아, 저도 긴장돼요. 지금. 네, 그럼 저도 조용히 하겠습니다. 옆 돌리기 조심스럽게 가요. 들어가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마민캄입니다. 야, 원팁의 회전, 그리고 두툼한 두께. 다음 포지션을 위한 설정 너무 좋습니다. 대회전가요? 대회전?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자, 조심스럽게. 일단은 좋아요. 돌았고, 이제. 자, 접전인데. 자, 내려갑니다. 접전이에요. 만났어요. 자. 하이런 6점, 13대 11, 두 점차까지 벌립니다. 자,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의 마민캄 선수의 집중력은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지금 바로 테이블에 누웠거든요. 그만큼 긴장이 되기 때문에 빠른 선택, 빠른 자세로 긴장감을 풀어주는 과정도 나쁘지 않아요. 자, 세트 포인트 도착합니다, 마민캄. 마지막 1점 칠 때는 아무도 절대로 거슬리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네, 저도 숨죽이 듣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들어가면 5세트예요. 1, 2세트를 내리내줬던 마민캄 선수가 3세트 그리고 4세트를 가져갈 순간이 조심스럽게 출발했어요. 자,
조금은 짧을 수 있어요. 야, 들어가는데요. 짧을 수 있어요. 지금 짧나요? 자, 모두가 숨죽이 듯 그 순간. 와. 저 숨 넘어갔습니다. 지금 뒤로 넘어가셨어요. 자, 여기서 하이로 8점이 나오네요. 지금 이 배치는 딱 이 속도로 쳐야 되거든요. 조금만 빠르게 진행했다면은 일격과 다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절묘한 타이밍. 와, 진짜 모두가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완벽했던 마지막 피니쉬를 보여줬는데요. 마미캄 선수가 15대 11로 4세트까지 가져가면서 이제 경기는 5세트로 갑니다.